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고요.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 요즘같이 힘든 어려운 시장에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마이너스 3.39%고요. 냉정하게 등락률만 보면은 시장에 뭐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보다는 덜 빠졌습니다. 예, 덜 빠졌고, 생각보다, 하방에 대한 좀 방어를 장중에는 좀 보여주기는 한것 같습니다. 오늘, 외국인 매수가 또 들어왔다는 거는,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겠죠. 그치만, 이 프로그램 매수로 들락날락하는 요 수량에는 너무나 큰 의미를, 아직까지는 둘 필요 없다. 왜냐면 얘네들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주가 올리는 척 하면서,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 매도를 쫙 시장에 뿌리면서 들락날락하는 물량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매수가 찍힐 때 주가 계속 올라간다? 이러면은 저는 조금 의미를 둘수 있다고 보는데, 요즘처럼 뭐 오를 때 매수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오늘처럼 빠질 때뭐 매수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, 물론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주가 하락이 좀더 나왔을 수는 있겠죠. 근데 일관성이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. 그리고 뉴스 나왔거든요. 예, 근데 이게 주말에 나왔습니다. 뭐 사실 이미 이제 그 공시나 이런 걸로 나온 내용들을 그냥 정리를 한 건데, 그냥 인수 납입 대금이 이제 연기가 된 거죠. 예, 이거는 아마 주주분들도 다 아실 거고, 여기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,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. 결국 잔금을 계속 이제 미루고 있는 거죠.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, 그게 돼야 이제 그 세종메디칼 인수로 주가를 한번 올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세종메디칼도 사실 그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한번 올렸었죠. 근데 여기 이제 나오죠.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. 뭐 에디슨 모터스 쌍용차 인수 관련 주가조작 세력과 관계됐다는 소문? 그렇게까지 있는데, 사실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이죠. 물론 뭐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진짜 막 엄청난 급등세를 보인 건 맞습니다만, 간혹 가다가 그게 뭐 진짜 주가 조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뭐 대주주가 바뀐다거나 회사 매각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호재는 맞거든요. 호재는 맞으니까 그 앞구간에 뭐 올라가고 이런 거는 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, 중요한 거는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. 이게 뭐 어떤 이유로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지금 이 주주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떠한 일정이나 이런 거에 진척 상황이 없고, 그 다음에 사실 뭐 아직 임상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, 결국 빠르게 인수 절차가 좀 마무리가 되고, 어떠한 그 양사 간에 혹은 뭐 자회사 모회사 이런 관계 속에서 시너지가 나온다거나,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. 또 세종메디칼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, 그쪽에도 좀 연구를 하면서 개발하면서 주가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좀 올랐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, 지금 만약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현대사료 기존에 하던 사료 사업을 영위를 잘 하고,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바이오 인수, 아니면 바이오 사업에 대한 확장,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한번 시너지가 난다 하면은, 이거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또 신사업 확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수 있는데, 여기 나오죠. 그냥 뭐 공시까지는 아니고 공지문을 냈죠. 카나리아 바이오 홈페이지에 이제, 상장사 인수 행적을 뭐 보도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봅니다. 아무쪼록 뭐 주주 및 관계자분들, 관심 겸허히 받아들이고, 나와 있죠? 사료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.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요. 최근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비료주나 사료주들이 올라갈 때 액션이 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, 오히려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하면은 재료가 더블이 될수 있는 거죠. 예, 나중에 진짜 바이오 올라갈 때도 올라갈 수 있고, 사료주들 올라갈 때도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데,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누르고 있는 재료들이 명확하지 않습니까? 이 주가가 하방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, 결국 어떤 실망 매물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, 손절 물량 이런 것도 있을 거고, 주가가 원체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. 만약에 버티신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떤 좋은 소식 나올 때까지 존버하는 딱 그 정도 포지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근데
뭐 거래 정지, 상장 폐지와 같은 루머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. 근데 이것도 저는 뭐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. 그러니까 사료 쪽을 잘 유지만 한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지금 바이오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뭐 매출을 뭐 증대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, 물론 세종 메디칼이 기존에 하던 영위하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, 이런 거는 사실 좀 조심스럽죠. 예. 이게 의외로 진짜 주식시장에서 아 얘는 보나마나 상패다 하는데 꾸역꾸역 버티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예, 코스닥에 진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계잡주의 영역에 있는 잡주들. 예, 그런 종목들이, 이거는 누가 봐도 뭐 상패 당할 것 같은데 해도 잘 버티고, 또, 이거는 진짜 이제 이 정도까지,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려온 다음에는 진짜 얘는 가능성이 없겠다 하는데도 또 기가 막히게 회복을 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, 예,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막 그게 특별하게 코멘트를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, 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이 너무나 좀 의도적인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해요. 그러니까, 이게 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상패를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는 게 아니라 주가가 당분간 큰이 상승에 대한 시도를 하기에는 좀 제약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. 왜냐면은 이 위쪽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진 구간들을 지금 하나도 못 지키면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서 분명히 주식이란 거는 차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. 차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누구나 싸게 산 다음에 비싸게 팔아야 돈이 되는 거 맞잖아요? 그쵸? 예, 주식이란 거는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파는 거는 그건 진짜 뭐 공매도의 영역이겠지만 그건 갚는 거고. 예, 근데 요런 상황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위에서 매도를 했을 겁니다. 근데 그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어떠한 모멘텀이 추가가 됐을 때 그거를 다시 한번 전고점 구간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 거고, 그 다음에 그 정도 거래대금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이 거래대금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정말 좋은 호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당장 어떠한 그이 주가를 급반등 시킬 만한 호재가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.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주가가 빠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다. 왜냐면은 이런 주식들이 한번 윗구간으로 아랫구간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기에 굉장히 좀, 제약이 많습니다. 그 제약도 많고,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래대금이 진짜 웬만큼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는 이상은 쉽게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죠. 그리고 주식이란 거는 결국 또 다시 한번 또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구간은 하방이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내려올 때까지 많이 내려왔어요. 사실 반등 충분히 나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이 튕겨져 맞고 딱 이런 식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의미 있는 양봉, 최소 10%에서 15%. 예, 요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타기 같은 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, 이 내려, 특히나 이렇게 음봉이 쫙 연속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진짜 여기서 이 중간에서 물타기 한다? 그거는 좀 굉장히 리스키합니다. 예, 굉장히 리스크가 좀큰 행동이고, 적어도 내가,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좀 물타기를 하거나, 혹은 비중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평단을 낮춰가지고 한번 내가 빠져나오고 싶다 하면은 주가가 특정 구간에서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횡보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시장이 뭐 오르건 내리건 자기가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을 딱 지켜줄 때, 그리고 그거를 진짜 누가 봐도, 아, 이거는 지지다 라고 하는 딱그 정도 캔들이 좀 뽑아져 나오면은 그때 좀 대응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, 그 앞구간에서는, 특별하게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이런 공지 같은 게안 올라오는 게 좋아요, 차라리. 예. 괜히 긁어부스럼이죠. 만약에 진짜 회사가 뭐 어떠한, 그 잘잘못의 유무를 따졌을 때 아무것도 캥길 게 없다? 그러면은 뭐 나중에 진짜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거래소에서 금감원 같은 데서 조사하러 들어오겠죠. 근데 잘못한 게 없으면은 그런 조사가 들어와도, 사실 물론 그런 조사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악재가 될수 있겠습니다만, 이런 뭐 공지 띄운다고 사실 뭐 조사 안 하겠습니까? 예, 조사해야 되는 데는 다 하겠죠. 그거는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예외가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코멘트를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,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진짜 뭐 주가 조작을 했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매수 안 들어오죠. 나중에 호재가 나와도
이 종목을 매수하는 데에 굉장히 좀 경계감을 가질 겁니다. 일반 투자자들이. 지금도 아마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은, 않는, 나중에 진짜 호재 나오고 급등 나와도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일부분, 진짜 막 바이오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바이오에 호재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 매수에 클릭이 되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은 좀 보수적인 투자자의 관점으로 볼때좀 쉽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기 힘들지 않을까. 그리고 인수대금 지연되는 거, 납입 지연되는 것도 이게 진짜 악재입니다.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인수 납입이 진행이 되는 게 호재는 아니거든요. 왜냐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이미 다 공시 때렸고 인수하겠다 해가지고 이미 일부 금액도 지불을 했고, 그럼 이거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아, 돈다 냈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고, 그 이후에 이 인수를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시너지로 인해서 주가를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줘야지. 지금 이거 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주가 밑으로 빼다가 드디어 인수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뭐 상한가하고 점상할까요? 그거 이미 다 반영돼 있는 건데, 그쵸? 이미 인수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돈 내야 되는 거는 최대한 빨리 내야 된다. 지금 주주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그 인수대금을 최대한 빨리 납입하는 거. 왜냐면 그 불안한 거거든요. 왜냐면 그걸 이미 주가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 인수를 제대로 안 한다? 돈을 제대로 안 낸다? 그것만큼 악재가 없죠. 일단 오늘 좀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야기 많이 드리냐고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, 주가는 어쨌거나 제가 좀 나눠 놓은 그 경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밑에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. 아직까지는 조금 더볼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, 이거는 사실 뭐제 관점에서 당연히 이 정도까지는 빠진 다음에 여기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, 주주분들한테는 요 구간 빠지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이죠. 계좌의 마이너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히나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비중이 크게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, 웬만한 분들은.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그런 소식, 좀 돈도 빨리 내고,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뭐 임상, 이거에 대한 좋은 소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회사가 하고 있다는 액션들,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좀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료 쪽 계속 잘 유지하면서, 어쨌거나 뭐 오늘도 비료 종목들, 뭐 이런 애들 주가 막 올라갔거든요. 근데 오늘 그런 거에 반응 못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회사가 최대한 안정적인 그런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.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, 냉정하게 좀 분석도 받아보시고, 요즘같이 시장 대응하기 어려울 때, 저희 또 무료 체험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시장 헤쳐나가시는데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